자, 안녕하세요. 내 입장만 TV 김 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운정역 세권에 나와 있고요. 도보로 약 한 10분, 천천히 걸어도 1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고, 초등학교랑 중학교 같은 경우는 길 건너편에 바로 있기 때문에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한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교통도 뭐 버스나 이런 것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지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입주자들도 전부 다 입주를 해갖고 현재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나머지 딱 자녀 세대 5세대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큰 집 방 4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방 4개짜리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본격적으로 집에 가갖고 전실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출발! 자, 전실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실 같은 경우는 우측에 허리라인 선반 기준으로 위아래 3칸씩 신발장, 그리고 밑에 띄움 시공 되어 있고, 자, 이쪽으로는 이제 팬트리, D자 형식으로 팬트리, 고급 신발이라든지 골프백 이런 것들, 그리고 이쪽에도 전부 다 수납장이기 때문에 수납은 전실에 정말 넉넉하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중문 지나서 여기는 이제 복도가 상당히 좀 넓게 잘 되어 있어요. 넓고 정말 길게 잘 되어 있고, 여기는 방 4개 짜리이기 때문에 거실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제 거실, 지금 거실 같은 경우는 폭 사이즈가 4m가 넘게 나오는데 양쪽에 창문도 위쪽에는 상단 쪽으로 창문이 크게 통창으로 낮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는 정말 큰 차게, 그리고 개방감이 정말 넘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공기순환기랑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중앙에는 우물영청장으로 해갖고 실링팬 정말 크게 잘 되어 있어요. 에어컨을 뭐 살짝 틀어놓고 실링팬만 틀어놔도 집안 전체가 시원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자, 이쪽으로는 이제 아트월 전체 이제 벽 한 칸씩 전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사이즈인 85인치, 100인치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는 이제 쇼파 자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쇼파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저쪽 벽 끝에서 마지막 모서리까지 누신다고 하면은 6인용 쇼파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나와 있어요. 대면형 주방 같은 경우는 D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 요 앞쪽으로는 지금 식탁이 낮아 있는데, 식탁은 6인용까지 충분히 가능하시고, 식탁 등까지 정말 센스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는 이제 상하부장이 전부 다 수납장이고, 중앙에는 진열할 수 있는 진열장까지 놔져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식탁이 필요 없다, 뭐 식구가 적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일랜드 식탁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식사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거실을 좀 더 넓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고, 싱크불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정말 넓고 길게 잘 돼 있어요. 주방 환기창도 정말 크게 잘 나와 있어요. 보통은 요 반만한 사이즈로 나와져 있는데 사이즈도 정말 크게 잘 돼 있고, 전체적으로 상부장 하부장이 수납이 정말 부족함 없이 정말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좀 비어있는 공간은 식기세척기가 들어가는 공간이고 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밥솥 넣는 공간 이렇게 되고, 오븐도 여기 옵션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이쪽으로는 냉장고, 자, LG 오브젯으로 전부 다 옵션으로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몸만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팬트리 공간까지도 수납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공간까지도 활용을 하신다면은 수납은 정말 넉넉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제 보조 주방, 보일러실 되어 있고, 여기 환기창까지 놔져 있고, 이쪽으로는 세탁기랑 워시타워 2단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옵션으로 들어가고, 가스레인지 2구와 그리고 싱크볼까지 냄새나는 고기라든지 생선구이 이런 것들 같은 안쪽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거실과 주방 설명을 해드렸고,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방과 공용 욕실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안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10자, 8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인데, 침대 넣고 뭐 화장대 넣는 거에는 충분히 가능하시고, 이 안쪽에 붙박이장이 매립형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방에 시스템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자, 여기 두 번째 방. 아, 여기가 안방이네요. 제가 깜빡했네요. 안방 같은 경우는 등도 정말 센스있게 잘 해놨습니다.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창문도 개방형으로 정말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반대편 건물이랑 동간거리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이 안쪽으로는, 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드레스룸. 자,
자, 들어오세요. 자, 입구서부터 수납이 정말 많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안쪽 끝까지 이렇게 D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울장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수납함, 여기는 이제 가방 같은 거 보관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기도 드레스룸에 환기창까지 나와져 있고 바로 부부 욕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비데가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고 젠다이 선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욕조 또한 안방이지만 사이즈가 정말 크게 잘 나와 있어요. 누워서도 충분히 자욕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바로 안방 바로 맞은편에는 여기도 팬트리가 D자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수납이 정말 이 집은 깨알같이 진짜 하나하나 버릴 것 없이 전부 다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마지막 그리고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에도 드레스룸 들어가 있어요. 붙박이장으로 자녀분은 방으로 쓰시기에도 옷을 어디다 두지 라는 고민 없이 그냥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책상이랑 침대만 놓고 나머지는 공간 활용하는 데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방 같은 경우도 똑같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여기도 붙박이장이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방마다 붙박이장이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진짜 가구, 딱 가구, 침대랑 뭐 소파 필요하시면 소파, 식탁 이런 것만 가져오셔서 바로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빵빵한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 4개 그리고 화장실 2개, 메인 욕실 보여드려야죠.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일체형 비데는 옵션으로 들어가고 젠다이 선반 설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샤워 부스 공간이 별도로 나와 있었고 샤워 부스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여기 해바라기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집 전체 설명은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 4개, 화장실 2개, 그리고 넓은 거실과 넓은 주방, 넓은 집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마음에 드셨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실입요금이 적으신 분들이나 없으신 분들 충분히 입주가 가능한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단지도 정말 크게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세한 거는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 내집장만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